할 차례네. 오, 너는 너의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만들 차례인데요. 먼저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가지고 있다부터 만듭니다. 선생님, 잘안 보여요. 잠깐만. 자,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문장 완성. 넌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갖고 있니? 그렇지.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뭐라고요? 그렇지. 오,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I 그렇지. 누가다? I got have 한다. 무엇을? Much money. 어디에? In my pocket. Much money의 뜻은 뭐고? 그렇죠. 많은 돈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 많은 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uch mone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그렇죠. 얘가 what 됐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 속에 있던 do가 앞으로 나가서 do you have를 만들고 있고 in your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웃는 중이니? 만들 차례인데 너는 웃는 중이다부터 만들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웃는 중이다. You 그렇지. 와우. 누가다? You are laughing. 오케이. 웃다, laugh를 어떤 시 웃는 중인데 쓰니까 비동사 필요하고 you랑 같이 쓰는 건 R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웃는 중이니? laughing? 그렇죠. 그럼 문장 완성. 너는 왜 웃고 있니? Why 그렇죠. Why are you laughing?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예. 왜요? 이거 저 거의 외웠어요. 왜요? 오케이. 외운 것도 중요한데, 근데 지호가 잘하는 게 뭐냐면, 묻지 않는 말도 잘 만들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그렇죠.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오케이. Excellent. 계속해서 너의 형은 누나랑 싸우니 할 차례인데 먼저 너의 형이 싸운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의 형이 싸운다. Your 그렇지. 와우. 그렇죠. 그걸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Your brother 누가 그다음에 fight란 하다시에 does가 들어와서 fight 잘했죠. 오케이. 그러면 너의 형은 싸우니 할 차례네요. 너의 형은 싸우니. Does your brother fight? 그렇죠. 그러면 문장 완성. 너의 형은 너의 시스터랑 싸우니?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렇지.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하면 되겠죠.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서 안만 길어봐야 할게 있네요.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까요? Your sister요. 네, your sister를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데 이건 내가 아직 안 가르쳤어. 이거는 she가 아니야. 여기선 she가 아니고 her로 바꿨어야 되고요. 근데 그건 아직 니들 범위가 아니라서 안 가르쳤고요. 대신에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지.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my brother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그 my brother 대신에 he가 들어가서 대답하는 거죠. 그렇죠. He doesn't fight 하면 되겠죠. He don't fight 하면 안 되죠. He 속에 he가 he니까 does가 있었고요. 그가 싸운다가 뭐였습니까? 그가 싸운다. 그렇죠. He fight. does가 여기 들어 있는 거죠. 싸우지 않는다 할때 does가 앞으로 나와서 doesn't 하고 s 없어졌죠. fight. 오케이. 나 너는 학교 어떻게 가니 할 차례인데 너는 간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는 간다. You go.
You go. 그렇지. 넌 가니? Do you go? Do you go? 너 학교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 to school? 그렇지. How do you go to school? 하면 되겠죠.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로. How do you go to school?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는 안만 길어봤자가 할게 없어. 다 안만 길어봤자 벌써 한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I go. 그 다음에 어디로? To school. 어떻게? By bus. I go to school by bus. By bus가 버스 타고 버스로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그렇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어떻게? 그래서 by bu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School? 그렇죠. How? 그 다음에 I go는 Do you go to school? 됐죠.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by bus.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쓰니? 할 차례고요. 그녀가 쓴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녀가 쓴다. 그렇죠. 와우, 이제 일사천리네. She writes. 그럼 그녀가 쓰니? She likes. Does she write? 그럼 문장 완성하기. 그녀는 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씁니까?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여기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게 있죠.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을까? 그렇지. Her name의 뜻이 그녀의 이름이니까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녀의 이름 그것.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겠죠. 그녀의 이름은. 그래서 her name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her name이 없고 대신 it이 있는 거야. 그렇지. She writes it on the paper. 오. She writes it on the paper. 그래서 it은 뭐 대신 온 거예요? 그렇지, her name 대신 맞죠. 그래서 on the paper가 그 종이 위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종이 위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어디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on the pap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지?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She writes it on the paper. 오케이, 그다음 넌 누구를 사랑하니? 만들 차례인데 너는 사랑한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는 사랑한다. You love. 넌 사랑하니? Do you love? 문장 완성. Who do you love? 그렇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궁금하니까 who로 문장을 시작하겠죠. Who do you love? 그랬더니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 그렇지.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그렇지. 이렇게 끊긴다. 네트워크가 조금씩 좋아지겠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는 중이니? 만들 차례고요. 먼저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 거니까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부터 만들겠죠.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The clouds are moving. 그렇지. The clouds are moving. 하다시가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중인 어떤 시 했으니까 어떤 타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비동사 필요했죠. 오케이. 그래서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The clouds are moving. 그렇죠.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Are the clouds moving? 그럼 문장 완성.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죠. Where are the clouds moving? 와우. Where are the clouds moving? 그럼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를 뭐로 바꿔 쓸수 있어?
The clouds 안만 길어봤자 day. 그래서 the clouds 자리에 day가 들어가서 대답하죠. 그렇지. They are moving south. Okay. They are moving south. 오케이. 그래서 day는 뭐 대신 왔고. 그렇지. The clouds 대신 왔고. 그 다음에 south는 남쪽으로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south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지. Where are the clouds moving? They are moving south. 오케이, 지호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늘 퍼펙트, 퍼펙트 잘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요거 남아있는 거 5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날 거고, 4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두 번째 문장 이어서 수업할 거니까 요것만 공부하면 안 되고, 어떤 시두 번째 거 동영상 봤어요? 다 했어요? 잘했습니다. 예, 어떠신 문장도 익히고 있으세요? 오케이, 오늘 10점 만점에 100점.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